출발을 해가지고 그때가 마침 또 선녀기계가 이제 막바지 길이어서 그때 이제 뭐 각 거래처들 업체들 보도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지금 한국하고 드리는 업체를 만나서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회사와 다르게 그 하나의 이제 국한되어 있는 공정이 아닌 소재부터 그 가공, 완성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공정이 이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로부터 이제 요구하는 어떤 제품도 저희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탄력적인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 살림을 사는 부서입니다. 원소재 구매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의 모든 공정 관리 그리고 납기 추락 더 나아가 고객 감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일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동향 그리고 고객사의 흐름 그런 모든 정보를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삼겹살 데이를 통해서 임직원들의 체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고요. 저희 매 분기마다 임직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우수 사원들에게 포상도 실시하며 매달 소그룹별로 식사를 진행함으로써 거침없는 소통과 의견으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직원이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1대 주주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서포터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손끝 하나하나에서 제품이 탄생이 되고 그거를 판매를 하여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주인은 현장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의 장점은 다른 동종업종 대비하여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약 90% 이상이 저희 주요 세 가지의 자동화 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주요 라인들의 그 구성은 겐트리 라인, 그다음 오토로다 라인, 그리고 로봇 라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동화율을 높여서 그 소수 인원으로 최대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아이템을 그 생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요 그 생산 라인 중에 연마 공정, 그다음 선삭 공정, 그리고 MCT 공정, 그다음 버핑 공정, 그리고 조립 라인까지 그 다양한 그 아이템의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좋은 질, 좋은 제품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거기 그 비용과 그것도 납기도 다 생각을 해야 최종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품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품질팀만 품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영업팀, 생산팀 모든 사람들이 품질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게 정말 최종적인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2015년도에 그 저희들 태원 오토텍 이름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기뻤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이제 남들이 그 다 이제 못하는 거, 남들이 포기하는 걸 갖다 제 손으로 뭔가 하나 이렇게 그 일궈낼지게 그때 참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항상 웃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여러 명이 어떤 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